이미 신라의 최정예군을 모욕하는 게냐? 모욕이 아니오나 조정이 충성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. 춘추를 살리기 위해 비영랑을 쳐야만 하는가?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? 그래, 자네가 내 집까지 무슨 일로 발걸음을 했는가? 제가 귀문 토벌의 살복을 서겠습니다. 뭐라? 자네 손으로 비영랑을 치겠다니 진심인가? 상대님께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? 그 대신 상대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. 나와 거래를 하자는 것인가? 그래, 어디 말해보게. 무슨 부탁인가?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를 화랑으로 전거할까 합니다. 풍월주를 지닌 자네가 좋다면 그만이지. 날 찾아올 게 뭐에 있는가? 상대들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하기에 청을 드리는 겁니다. 내 허락이라니. 대체 자네가 천거할 그 인재가 누구길래? 김유신이라고 합니다. 김유신이? 만녹은 태수 서연공의 장자입니다. 뭐가 어째? 자네가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겐가? 감히 그 가야놈 자식놈을 내게 부탁을 하다니? 김유신은 상대들의 피가 섞인 외손자입니다. 닥치게! 내 피치자니! 내게 자식이 없네! 상대들은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. 이제 그만 마음을 풀고 용서해 주시지요.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김서양과 가야계 놈들을 이 서랍불에 발붙이게 할 수 없네! 상대들은 자네가 비영랑 토벌에 선봉을 서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 당장에 물러갈게. 유신이가 용춘공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참이요? 예, 아주 훌륭하게 장성했습니다. 그랬구나. 그랬어. 귀문의 숙에 비형랑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황금 100냥, 거처를 구하는 자에게는 금 30냥을 내릴 것이다. 나와 호림공은 이 길로 곧장 진격하여 본처를 들이칠 것이다. 자네는 계곡을 우회해서 측면을 쳐라. 나머지는 후방에 매복해 있다가 도주하는 적당패를 모조리 섬멸해라. 예! 내가 이번 귀문 토벌의 선봉량을 나설 것이오. 용춘공, 정말 비영랑을 뵐 수 있겠소? 풍월주를 지낸 자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소? 귀문의 본체로 들어갈 방도는 있소? 염려 마시오. 이것을 손바닥처럼 꿰뚫어보는 사냥개들을 불어놓았으니까. 전주문작대도도 함께 오셨구려. 황금 백냥 상급이 걸린 사람이 너무 태평스러운 것 아니요? 내 목이 고작 황금 백냥밖에 아니 된단 말이오이까. 귀문이 뺏은 서라벌 고관대작들의 재물이 황금 백만냥은 될 터이거늘. 무슨 연이로 날 보좌하셨습니까? 몸이 많이 회복된 듯하구나. 내 바둑이나 안수두자고 불렀다. 바둑이요?